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주와 남해 등 경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텐데요. 각 자치단체들은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 표시제 같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 때 통돼지 바비큐 한 접시에 5만 원. 높은 가격과 터무니없이 부실한 양은 방문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끝난 충남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보다 방문객이 3배나 늘었습니다. 1,000원에서 최대 12,000원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다 주변 상인들도 할인 캠페인에 동참한 덕입니다. 바가지 축제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하면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음 달까지 경남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와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 마산 국화 축제 등 20여 개. 자치단체마다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음식 판매점 모집 공고에 바가지 요금 근절을 못 받고 가격 표시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점료를 지난해보다 30% 낮춰 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진주시는 입점업체와 적정 음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 음식 가격과 중량을 표시하고 2시간마다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차 경고를 거쳐서 그 퇴출을 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지역의 이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도 감시를 강화합니다. 바가지 요금을 낮추는 이런 것들을 협약을 해서 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축제의 이미지를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성공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가지 요금. 시민단체는 축제장 주변 음식과 숙박시설에 대한 요금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중형 조선업체인 고성군 삼강 SNC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무려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회사 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또 사망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인 조선소. 어제 낮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화물탱크 안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판을 철거하던 중 지지대가 떨어지며 난 사고로 추정됩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상강 SNC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2021년 3월 협력업체 관계자가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맞아 숨졌고 작업 중단 조치가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뒤에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로 검찰은 삼강 SNC 당시 대표이사 등을 중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는 회사 대표이사 기소 뒤에도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삼강 SNC가 지난해 말 대기업 계열 자회사로 바뀐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청이 실제로 그 하청 노동장, 하청 작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했는지 위험이 무엇인지를 그 위험성 평가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4월 KBS 보도로 알려진 20년 경력 베테랑 소방관의 응시 자격 미달과 임용 취소 사태. 현재 소방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동료 소방관들이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가혹하다며 전원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력 미달 사실이 드러나 20년 동안 근무하던 소방관의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지난 4월 KBS 보도로 처음 확인된 한 베테랑 소방관의 임용 취소 사태. 20년 전 채용 당시 경력 미달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결국 임용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소방청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수십 년 근무했던 뭐 직장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동료 소방관들이 임용 취소 위기에 놓인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용 취소된 소방관을 포함해 추가 적발 인원까지 모두 구제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소방청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 소방관 6,70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아 갑자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응시자들은 소방당국 요청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을 뿐 허위 경력을 꾸미지 않았고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 못한 소방당국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에 근무한 소방관의 신분과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관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전국노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임용 취소 위기에 놓인 소방관들은 전국에 최소 4명. 추가 적발 인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청은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흡연실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소방관도 사적 동원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가 성명을 내고 소방 간부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들어 경남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소방서장 비위와 갑질이 잇따르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비위 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업 진척은 없이 책임 공방만 벌여온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수년을 끌 전망입니다. 관계기관마다 구상하던 정상화 방안 추진도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지난 3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2심에서 인용됐습니다. 부산 진해 경자청은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가처분 외에 관련 본안 소송 심리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사업자를 공모해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주무관청은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수년을 끌면은 결국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담과 그 피해는 결국 작은 시민 경남도민단에 돌아간다. 최소 1년 이상인 소송기간 자녀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사이 협의와 조정은 결국 법원 판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정말 난제를 풀어내는 그런 정치적 협상력 이것을 시장님이 가지셔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이야기 드려서 풀어야 될 것도 있고요. 그 병행해서 또 소송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절됐던 논의가 최근 재개됐다고 강조합니다. 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터 관계기관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면담조차 안 하고 이렇게 분란이 됐던 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계속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래 보시면 좋겠고.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거론된 것은 2020년. 지난 3년 동안 정상화 방안은 찾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 간 소송에다 민간사업자와 줄소송까지 예견되면서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은 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마련한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창원대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0개 기업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채용 설명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전민현 인제대 9대 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전 8대 총장을 지닌 전 총장은 취임식에서 인제대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총장은 1999년 나노융합공학부 교수로 시작해 연구혁신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해 오수관로 질식사고와 마산 어시장 추락사 등 최근 잇따르는 자치단체 발주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대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민주노총 경남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해 중대재해의 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관리자를 규명해 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 터널과 팔룡 터널 등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기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불모산 터널 22만 대 등 모두 61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경영자총협회가 지역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에 평균 5.8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기업체의 70%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은 지난해 추석과 같다는 응답이 91%였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7%, 비슷하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사천공항에 취항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 휴무 기간을 오는 22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로 한 달가량 연장했습니다. 하이에어는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무 기간을 연장하며 고객센터 이용도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하이에어는 운항 관리사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모든 노선이 운항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이달 말부터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확인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267개 학교 학부모 6,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